안녕하십니까. 스타마스터 양의실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그쪽에만 다 앉았죠? 이쪽에 오지? 지금 저 강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 제법 많네요. 코로나 전에는 강의를 몇 번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처음 강의고, 그리고 그동안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피부관리 에스테틱 샵을 한 20년 넘게 하면서 진행해온 소비자 구축. 그러니까 오늘 하는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앱솔루트나 애터미 화장품을 떠나서 소비자 구축, 화장품 성분 위주로 해가지고 필드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고객을 만났을 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건데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여러분과 저하고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는 시간으로, 같은 시간 공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대답도 많이 해주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들어가 볼까 해요. 처음에 들어가는 건 이브닝 케어 4종 다 아시죠? 이브닝 케어 4종이 있는데 일단은 딥 클렌저. 우리 애터미에서 보면은 우리 클렌저, 옛날에는 딥 클렌저가, 지금 저거는 크림 타입이거든요. 예전에는 크림 타입인가 클렌싱 타입이 많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클렌싱 크림으로 있었고, 요즘에는 핫한 아이템 클렌싱 오일이 있죠. 오일. 그러니까 클렌싱 종류를 쭉 보자면 크림이 있어요. 크림이 있고, 그 다음 우리 클렌싱 워터 제품 있죠. 클렌싱 워터 제품 있고, 클렌싱 오일 제품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클렌싱 폼 클렌저, 폼 클렌저 있고, 또 뭐? 아, 필링 패드. 그거는 클렌저보다는 필링 패드. 간편하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거지 화장을 지운다던가 그런 거는 조금 많이 약해요. 약하고요. 자, 일단은 클렌싱 워터 제품을 쓸 때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클렌싱 솜이 있잖아요, 솜. 근데 우리 애터미만이 갖고 있는 가장 강추, 우리 모카솜, 100% 천연 모카솜이에요. 색깔이 어때요? 약간 누리끼리예요. 누리끼리하고 광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하얀, 그리고 광택이 있죠. 그거는 위에 형광증백제 표면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윤이 나는 거고, 우리 솜 같은 경우는 패드 안에 점점 이게 있죠. 그게 천연 100% 모카씨예요. 그러니까 일부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야, 곰팡이 핀 거 아니야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곰팡이가 아니고 우리는 자신당당하게 100% 모카 솜이다, 천연이다, 천연. 그렇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클렌싱 오일이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아이템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린이들은 얼굴에 비립종이 없죠. 비립종 들어보셨나요? 얼굴 똑같은 색깔인데 알맹이 같은 거, 알맹이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변성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얼굴에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비립종이에요. 일종의 지방주머니라는 거죠. 지방주머니. 근데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피부과 가가지고 비립종 제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립종 제거한 그 자리에 다시 차오르는 걸 많이 봐요. 100%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 클렌싱 오일, 우리 클렌싱 오일에는 지방주머니 비립종을 없애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을 없애려면은 지방으로 문질러야 돼요. 지방하고 물을, 수분은 상극이기 때문에 지방을 녹이려면은 지방으로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 피지가 많다든지 비립종이 있는 분들은 필히 우리 클렌싱 오일을 권장해 주세요. 그렇게 권장해 주시고, 가장 좋은 거는 우리 클렌싱 오일에는 뭐냐면 유화작용이라고 들어보셨냐요? 유화작용. 이거는 클렌싱 오일을 한두 번 뿌 얼굴에 문질렀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물을 씻지 말고 손끝에 물방울을 묻혀서 다시 러빙을 한 두세 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얀 우유빛깔의 물 그게 나와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 하얀 물방울이 우리 얼굴에 있는
천연 피지막이라든지 각질이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독소를 빼는 작용을 하는 게 유화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계를 꼭 거쳐야만이 크린싱 오일로서의 최대 그 성분을 효용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폼은 그냥 폼으로 들어가면 될 거고.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지금 애터미에서 나오는 크린싱 종류는 좀 납득이 가시나요? 물어볼 거. 물어볼 거 없어. 자, 그러면 크린싱 종류는 이 정도 하시고, 우리 지금 폼 크린싱. 폼 크린싱 보면은 우리 타 회사 폼 같은 경우는 세안하고 나면은 어때요? 당기죠? 얼굴이 당겨요? 당기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당겨요? 안 당겨요? 안 당기죠. 근데 우리가 필드에 나갔을 때 우리는 당기지 않아. 촉촉해 그런 말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니까 우리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안 당기는 이유에는 상황 미수가 있습니다. 상황 미수 그리고 동충하초 들어보셨죠? 동충하초. 동충하초가 있기 때문에 상황 미수로 인해 가지고 당기지 않고 보습력이 뛰어나고 동충하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살균, 항염, 항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나 이런 분들 특히 좋고 여기는 살리신산이라는 약산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 당김이 없이 여드름 치료에도 충분히 좋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폼. 폼은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각질 제거. 자, 각질 제거. 필링 젤 한번 그냥 들어갈까요? 각질 제거. 필링 젤 들어갈게요. 각질 제거. 필링 젤 우리 여기에는 지금 가장 우선시되는 성분이 뭐가 있죠? 버드나무 수액. 자, 필링 젤 우리 사용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 욕실에서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욕실에서 해도 돼. 건조한 데서 바르라는 거예요. 꼭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욕실에서 무조건 나와서 해야 된대. 욕실이 문제가 아니고 수분이 없는 건조한 데서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건조한 데서 해야 될까요? 다른 타 회사 필링젤 각질 제거제는 샤워하면서 같이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이유를 부연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성분이 수액이에요. 물과 물이 만나면 우리 이것도 젤이잖아요. 젤 수분 형태 젤이란 말이에요. 물과 물이 만나면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진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수분이 없는 마른 건조한 상태에서 그때 각질 제거를 했을 때 또 시간을 왜 줘야 될까요? 바르고 우린 좀 한 1분에서 3분, 5분까지 있다가 문지르라 그러죠. 왜 줘야 될까? 어? 에? 반응, 무슨 반응? 예, 그게 무슨 반응이냐면 우리는 그 피부 각질층, 표피층, 기저층, 진피층 네 단계 쭉 있는데 그 시간을 주는 이유는 그 기저층, 진피층까지 들어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빨래를 할 때 계면활성제를 옷감에 뿌리고 한 30분 기다리는 이유가 그 세제가 들어가서 불려서 올라오는 시간이 있잖아. 그죠? 그 시간을 우리 얼굴에 했을 때 이 각질 제거제를 바르고 피부 진피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한 1분에서 3분 정도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지 무조건 기다려. 무조건 뭐 욕실 밖에서 나와서 해. 그건 아니고 수분이 없는 상태. 그때 바르라는 거고 고객들이 물어봐요. 왜 기다리냐고. 그때는 무조건 기다려. 반응 날 때까지 기다려. 하면 안 돼. 진피층까지 기다릴 수 있는 각질을 불려서 올라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발라놓고 있다 보면은 조금 어떤 분들은 노폐물이 많이 있는 분들은 간질간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간질간질 하는 사람들은 모낭충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모낭충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때가 불려서 올라오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피부에는 모든 모낭충이 있어요. 근데 각질 제거를 잘 안 한 상태에서 좋은 영양크림이나 좋은 고가의 화장품이나 우리 앰플을 썼을 때는 이 모낭충이 그 좋은 걸 다 먹어요.
먹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좋은 성분이 다 투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질간질한 거는 모낭충이 밖으로 꼬물꼬물꼬물꼬물 흐물흐물흐물 빠져나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질 제거는 좀 어느 정도 됐나요? 각질 제거 됐고, 자, 저는 지금 PPT가 없고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클렌싱 워터, 그러니까, 아니, 워터가 아니고, 클렌싱 종류를 할 때 이해할 점이 있습니다. 클렌싱을 할 때 클렌싱 크림을 쓴다든지 클렌싱 뭐 오일을 쓴다든지 여튼 화장을 지우는 용도로 우리가 클렌싱을 한다 했을 때는 화장을 했을 때는 길어야 3분, 3분 이내로 화장을 빨리 지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장시간 클렌싱유를 얼굴에 대고 화장을 너무 장시간 할 경우에는 우리 화장품에 있는 색조 화장이라든지 뭐 마스카라라든지 이 색조 화장이 도리어 피부 진피층에 들어가요. 흡수가 되기 때문에 나는 화장을 지우는 용도로 클렌싱을 하겠다 할 때는 3분 이내로 재빨리 지워내고 그 다음 나는 마사지를 하겠다 할 때는 우리 클렌싱 크림 있죠. 딥클렌싱 크림. 딥클렌저 이거. 요걸로 해가지고 충분히 롤링을 해주면 우리 딥클렌저에는 은행 추출물이 있고 인삼, 토코페롤이 있기 때문에 로빙이 잘 돼요. 그리고 은행나무 뿌리 추출물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그 은행 징코엔 낫도 뭐 혈행순환 개선제, 그러니까 혈행 개선에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 돼요. 클렌싱을 쓸 때 내가 화장을 지우는 목적이다. 몇 분이네? 3분 이내. 그 다음 마사지를 할 때는 5분 정도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충분한 로빌링을 했을 때 얼굴에 있는 윤광이 충분히 난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폼 클렌싱 했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피로브 마스크팩. 피로브 마스크팩이 상당히 좋죠. 제일 애템인데 피로브 마스크팩 여러분들이 손님 고객을 만났을 때 자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접근을 할 거예요. 접근을 할 때 자 봐요. 우리 피로브 마스크팩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죠? 효능, 효능. 아무거나 다 얘기해도 돼. 아무거나. 원적이선 성분은 이거는 그거고 성분이고 효능. 리프팅. 가장 좋죠. 리프팅. 미백. 오케이. 모공 축소 또. 좋은 건 다 갖다 붙죠. 모공 축소. 피지, 응. 피지 제거. 요 정도만 아셔도, 자, 손님 고객 관리 필드에 나가서 충분히 접근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나이 분 연령대가 나이가 있어. 턱선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그분한테는 요걸로 들어가야 되겠죠. 응? 그리고 얼굴에 검버섯이 있다든지, 멜라닌 색소가 있다든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다. 그분은 이걸로 들어가면 되죠. 이걸로 들어가면 되고, 모공 축소 같은 경우는 여드름 환자나 20, 30대 청장년기 피지가 많아가지고 옛날에 여드름 형태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걸로 들어가시면 되고 피지 제거 이것도 같이 여드름 20, 30대 이런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영업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고객한테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뭐 써, 막 이것보다는 좀 전문가적 입장으로 자, 요걸 했을 때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을 만났을 때 지금 저는 여드름 환자를 사진을 지금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잠깐만. 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에요. 얼굴에 화농성 여드름이 엄청 났어. 근데 봐봐요. 여드름이 났다는 거는 내 몸에 있는 화기운이죠. 화기운. 스트레스의 화기운이 위로 올라왔을 때 얼굴에서 농이 안 지면서 여드름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가슴에 지금 뭘 붙였어요? 부항이에요. 부항이 빨갛죠. 부항을 빼가지고 심장으로부터 올라오는 화기운을 일단 내리면서 지금 필 마스크팩을 했어요. 지금 얼굴에 했을 때 지금 저거 보이죠?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팩에는 피지 제거를 하면서 쫙 조여주는 그 성분이 있어. 수축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지금 얼굴에 있는 그 농 있죠. 농, 노란 고름. 노란 고름을 우리 팩이 지금 다 짜내고 있는 거예요. 다 짜내고 있어요. 자, 봐요. 이마. 여기 옆에 머리선 있는데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팩을 하면은 이 물이 진물이 계속 흘러요. 손을 안 댔는데도 여드름 있는 분들은 일단은 엄청 짜주고 필만 그 팩을 했을 때 진물이 계속 흐르면서 나중에 띄었을 때는 이게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셨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 필로그 마스크팩에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을 접근했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걸 만약에 약으로 나는 소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턱 밑에 선이 많이 무너진 분들은 매일매일 하시기 귀찮으시면 저녁에 주무실 때 요기만이라도 하고 주무세요 해요. 그러면 이 고객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를 화장품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 얼굴을 양악 수술을 한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턱 밑에 요 라인만이라도 하고 주무세요. 할 때 요 귀 밑에 혈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만져보시면 알 거야. 여기 움푹 들어간 데 있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얼굴에 독소 흐르는 이 혀를 누름으로 인해 가지고 한 10초 정도 누르면 돼요. 귀 밑샘에서부터 내리는 이 림프까지 얼굴 독소를 밑으로 빼줘요. 빼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팩을 하기 전에 이 귀 밑에 선을 쭉 10초 정도 누른 다음에 팩을 바르시면 효과가 엄청 더 뛰어나다는 거죠. 라인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4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갔죠. 자, 그 다음 우리 그럼 앱솔루트 쪽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스킨. 스킨을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요즘에 피부가 많이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은 크림을 많이 발라요. 그죠? 크림을 많이 바르고 오일을 바르고 막 기능성 있는 유분 끼는 걸 많이 발라요. 근데 우리 피부는 흙으로 돼 있어요. 그죠? 흙이 건조할 때는 오일을 주나요? 아니면 물을 뿌리나요? 물을 주죠. 그러니까 고객을 만났을 때 나는 피부가 건조해 했을 때는 영양크림을 권할 것도 아니고 오일을 권할 것도 아니고 크림을 권할 것도 아니에요. 스킨을 권하세요. 스킨을 한 번만 바르지 말고 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바르지 말고 덧발라서 소량씩 덧발라서 한 번 바를 때마다 해가지고 한 다섯 번 정도 바르면 나중에는 피부가 광이 나기 시작할 때는 우리 진피층까지 보습이 꽉 차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다른 걸 발라도 얼굴에 기본적인 광이 되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게 스킨이더라고. 스킨은 많이 안 바르고 그 위에 막 나는 피부가 건조해. 수분크림을 냅다 발라. 수분크림 바르지 말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스킨. 스킨을 무조건 많이 바르게 하시면 그러니까 고객한테 만났을 때도 뭐 갈증이 나면 물을 먹어요? 기름을 먹어요? 참기름을 먹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물을 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스킨을 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스킨 바르기 전에 가장 좋은 거 요즘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오일 세럼 미스트. 응? 그거는 수분을 막아주는 모이스트 락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수를 하고 물기를 다 닦기 전에 물방울이 조금 있을 때 그걸 흔들어서 뿌려주면 우리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기 전에 그 오일 세럼 미스트의 성분이 우리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줘요. 막아주니까 그걸 먼저 뿌리고 우리 기초의 앱솔루트 스킨, 우리 기초 단계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화장 맨 끝 마무리에서도 한 번 더 뿌려주면 그때는 얼굴에 그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코팅 막을 입혀줘요. 이해 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바르는 오일 세럼 미스트는 수분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는 모든 화장품에 시너지 효과를 올려주고 맨 마지막에 바르는 오일 세럼 미스트는 우리 보습력을, 보습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줘서 하루 종일 지속력, 그 발림성, 이걸 막아준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은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병, 앰플이죠. 에스티 로더는 일명 갈색병,
우리는 이제는 파란색 병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에센스 그거 뭐야 에스티 로더 갈색병은 앰플이 아니에요. 에센스예요. 우리가 해모임이 애터미 중에 가장 1등이듯이 모든 화장품 업계의 1등은 애터미를 떠나서 말씀드릴게요. 앰플입니다. 앰플. 그 다음 세럼. 그 다음 에센스. 이 중간에 뭐 아이크림이 있을 수도 있고 영양크림이 있을 수도 있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로션. 그 다음 스킨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에스티 로더의 갈색병은 에센스란 말이죠. 에센스. 자, 에센스가 뭐냐면 로션을 고농축으로 글리세린을 많이 해가지고 배합을 많이 한 게 에센스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두 개는 안 발라도 된다는 거죠. 이걸 발라도 되고 또 에센스를 아주 고농축으로 만든 게 세럼이에요. 세럼이고 그리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만들어 놓은 게 앰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앰플에는 뭐가 들어있죠? EGF가 있긴 있는데 식물성 EGF예요. 식물성 EGF. 자, 이 식물성 EGF가 나온 유래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스탠 코엔 박사가 1967년에 어떤 화상 입은 환자가 있었답니다. 화상 입은 환자가 있었는데 이 식물성 EGF는 원래 화장품 용도가 아니에요. 화상 치료용 의학 용품이에요. 그건데 발랐더니 피부 세포가 재생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일명 다른 말로는 상피세포 재생인자가 들어있는 성분이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피세포. 요 상피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피부세포 재생을 시켜줘 이러면 돼. 피부세포 재생. 그러니까 보톡스 성분은 근육으로 주사를 해가지고 근육을 볼록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 식물성 EGF는 피부 자체를 재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상피세포 재생인자를 노벨의학상을 논문에 썼더니 이게 노벨의학상까지 받은 그 인자가 식물성 EGF. 가격은 알죠? 1kg에 한 1조 넘어가는 거. 그만큼 고가인 화장품이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한국에서 나온 화장품 중에는 보통 식물성 EGF가 들어있는 화장품이 아직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고가예요. 고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원대죠. 3만 원대 그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왜 안 되지? 조금 확대 될까요? 예. 보이시나요? 설화수 윤조. 윤조도 애플이 아니에요. 에센스예요. 우리 앱솔루트 앰플. 자, 기간. 윤조는 12주 썼을 때예요. 12주. 그러면 세 달. 그죠? 세 달. 우리는 4주, 한 달을 썼을 때 수분량. 읽어볼까요? 눈가주름. 그죠? 투명도. 투명도 같은 경우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 보습력이 뛰어나다, 그런 거. 그리고 윤기. 그죠? 탄력. 근데 요거는 뭐냐면, 진피 침입도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6종을 다 바르고 아침에 화장을 했는데 오후 댕기면 딴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피부가 표피까지만 화장품 성분이 들어갈 뿐이지 진피까지는 도달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피 침입도, 그러니까 진피까지 피부 속 깊게까지 우리는 화장품이 깊게 들어 지속력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까지. 그러니까 나는 오후 되면 피부가 당겨 하시는 분은 우리 앱솔루트 중에 뭘 권하면 되냐면 세럼. 세럼이 우리 피부 진피 침입도를 올려줍니다. 세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을 보셔야 돼. 가격은 우리 윤주 에센스 설화수 같은 경우는 13만 원이에요. 네이버 최저가예요. 근데 앱솔루트 앰프는 얼마죠? 39,800원.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뭐 속된 말로 쫀다 그러죠. 쫄 필요 없어. 자신만만하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파일로 갖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노트 필기하고 다니시든지 파일에 저장을 하셨다가, 이거는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남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공식적인 자료를,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취약한 게 뭐예요? 공식적인 자료. 그리고 내가 이 옷을 입고 왔을 때 여러분들이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가지고 체험을 할 때는 그냥 가가지고 추리닝 입고 몸빼 입고 티 입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갖추세요. 갖추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품을 설명했을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식적인 자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앰플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지 않나요? 응? 앰플은 충분히 될 것 같고. 자, 앰플. 앰플 다음에, 그 다음 우리 그거 뚝뚝뚝뚝 쓰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리셋밤, 멀티밤. 가이. 우리 앱솔루트 리셋밤은 제조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콜마죠. 콜마. 전 세계 화장품 가장 원료 우수한데 콜마. 여기는요? 몰라요. 코스메틱. 공장은 어디냐면 인천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가이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걸려요. 제가 형법으로 걸리기 때문에 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자, 용량을 볼게요. 9g, 9g. 자, 기능성으로 들어갈게요. 주름 미백은 다 있습니다. 자, 눈가 주름 개선. 애터미는 13%가 넘어요. 근데 가이는 5%예요. 5%고, 목주름 개선 22%. 4%예요. 그죠? 그리고 팔자주름 일주일 후 23%, 거의 24%, 근데 6%. 이마주름 개선 9%, 4%. 그죠? 자, 일단 가격을 볼게요. 가격 어떻게 돼요? 지금 요즘 15,800원이죠. 15,800원이고 멀티밤은 37,800원. 37,800원. 근데 이 멀티밤을 PX 군부대를 PX라 그러죠. 군부대에서도 10개 이상 아주 많은 양을 사면은 얼마에 살 수 있냐면은 16,000원에 살 수 있대요. 많은 양을 10개 이상을 샀을 때 하나의 가격이 16,000원. 근데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도 15,800원 살 수 있다는 거고. 자, 이거는 읽어볼까요? 가이 멀티밤에는 일반 성인에게는 무난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발달, 생식 독성, 생식기, 뇌 분비계 교란에 대해 우려되는 성분이 함유되어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추천드릴 만한 제품은 아니랍니다. 이게 네이버의 공식석상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특히 특성상 입술에 바를 경우 섭취할 가능성이 있어 립밤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성분이 아쉬운 성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 고객을 만났을 때 가히 요즘은 대한민국 밤이잖아. 그죠? 그분들을 만났을 땐 이런 거 내분비계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회 유려 성분.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 유럽에서 2022년 3월부로 화장품 사용 금지. 근데 가이가 나온 건 언제가 나왔냐면 2019년도에 나왔거든요. 2019년도에 벌써 나왔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2022년도에는 화장품 사용 금지인 향료 성분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식약청 고지 알러지 유발 향료 성분이 들어있는 그 제품.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좀 자긍심이 갖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또 저거 보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난 거 있네. 지금 우리는 지금 봄이 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뭐가 나요? 미세먼지, 꽃가루 알레르기. 그런 분들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좋은 거는 홍삼이에요. 근데 이 홍삼을 어떻게 쓰냐? 우리 팩 있죠? 필로버 마스크 팩. 거기다가 우리 홍삼단. 홍삼단을 섞어요. 섞어가지고 얼굴에 발랐을 때 알러지나 아니면 나이가 갱년기 증상으로 안면 홍조가 있는 분들이죠. 얼굴이 약간 붉게 달아오른다든지 시간이 지나면 땀이 난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가장 좋은 게 홍삼 팩이에요. 그러니까 꽃가루 알레르기, 미세먼지, 안면 홍조 있는 분들, 노화 억제, 혈관 확장, 혈행 개선 이런 분들은 필로버 마스크 팩에 홍삼단, 그리고 여드름이 있는 분들에게는 스피루리나. 그러니까 여드름 환자는 무조건 흙성분이 들어간 게 좋아요. 스피루리나가 흙성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된 거, 황토흙, 옛날 왜 황토팩, 무슨 팩, 마니안, 그 팩이 한참 유행을 했을 때는 우리 같은 나이대가 아니고 20, 30대 여드름 있는 분들에게 권장해 드릴 만한 팩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유분이 있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화장품을 할 때 미백을 원하는지, 고객이 미백을 원하는지 나는 보습을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미백이 있는 화장품에는 비타민C 성분이 많고 미백 쪽으로 가다 보면은 기능성이 좀 떨어져요. 응? 유분이 많아가지고 기능성이 있는 제품은 미백 성분이 떨어져요. 이해 가시나요? 둘이가 상극이란 말이에요. 나는 미백도 하고 싶고 유분도 하고 싶어, 보습도 하고 싶어. 그거는 화장품 성분상 물과 기름 같이 섞일 수가 없는 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미백 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은 우리 스노우 제품, 미백 제품 이런 쪽으로 가고, 나는 유분 쪽으로 얼굴이 땡겨, 나는 보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미백이나 비타민C 이런 비타민 들어간 거는 제외하고 앰플이나 영양크림이나 이런 쪽으로 기능성 쪽으로 몰라는 거죠. 이해 가요? 아, 답답하네. 이해 가죠. 그러니까 결론을 지으면 나는 물이 얼굴이 건조해 하시는 분들은 스킨을 많이 바르고, 나는 미백이 좋아 비타민 쪽으로 가고, 나는 유분이 좋아 보습이 좋아 하는 사람은 영양크림으로 가고, 그리고 여드름이나 나는 피지 분비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수분 쪽으로. 왜냐하면 피지 분비가 맞는다든지 모공 축소를 원한다든지 여드름 피부가 있는 분들은 피부과 가면 의사들이 권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수분 크림이에요. 요즘 여드름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공용되는 게 수분 크림이거든요. 수분 크림인데, 근데 나는 얼굴이 유분기가 있는 분들은 괜찮아, 근데 나는 피부가 건조해, 이런 분들은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 영양 크림을 권하는 거죠. 왜 가지? 지금 몇 분 됐나? 그러면 자, 이걸 떠나서 그거 어쩌고 그냥 오천재미.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팩까지 다 끝나고 나가지고 우리가 발랐을 때, 저녁에 바를 때 요즘 24K 골드 나이트 크림 많이들 좋아하시죠. 근데 그거 24K 골드 나이트 크림에 대한 허화실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좀 잠깐 볼까요? 보고 들어갈까요? 24K 골드 나이트 마스크가 출시가 됐는데, 뭐 써보신 분들은 야, 이거 뭐 딱 한 번만 써봐도 이렇게 좋나 싶을 정도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저 역시도 한 번 쓰고 나서 오, 이거 진짜 좋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게 임상 결과죠. 근데 임상 결과에서도 피부 결이나 밝기가 잠깐만 74% 이게 아니고 741%, 그러니까 7.4배가 좋아진 거예요. 12시간 만에 그럴 수 있나?
피부 밝기가 469%, 그러니까 거의 4.7배 정도가 좋아진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나 싶으신 분은 그냥 써보시면 알아요. 와, 써보시면 이거 진짜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 컨텐츠에서 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24K 골드가 들어간 제품들. 우리가 이제 금이라는 건 피부 탄력에 좋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왜 믿음이 없냐?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솔직히 요즘에 금값도 엄청 비싼데, 금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중에 있는 24K를 넣었다는 그런 제품들 보면서 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또 애터미는 얼만큼의 절대 품질을 금의 함량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써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24K 골드잔 앰플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만약에 다 금가루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거 가지고 금반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아니 이게 다 금가루예요? 근데 가격이 최저가가 21,470원이라고요? 그러면 애기 돌반지 대신 이 앰플을 사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못 믿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금처럼 보이는 펄이나, 그죠? 펄이나 어떤 다른 특수한 제형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금이라면 역시 2만원이라는 가격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일단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나이트 마스크 크림.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처럼 밤에 펴바르고 자는 그런 마스크 크림이 가격대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검색어에 나이트 마스크 크림이라고 쳐보니까 한 6만원에서 뭐 한 16만원대 제품들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리핑 마스크 크림이라고도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자는 동안 하는 크림이니까. 그래서 이 검색 결과를 보면 역시나 한 6만원에서 10만원대 제품들이 나오는데, 제품이 그렇게 다양하게 검색이 되진 않죠. 그래서 그냥 24K 골드 크림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제품 설명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화장품에 24K라는 그 문구를 표기하려면 진짜 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금이 들어갔는데 가격이요, 뭐 17,000원, 25,000원, 뭐 27,000원, 19,000원. 야, 이거 진짜 싸도 너무 싼데 이거 금이 들어있긴 한 걸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이 가장 많고 높은 제품이 있어요. 토니모리의 인텐스 케어 골드 24K 스네일 크림이라는 건데, 무려 리뷰가 561개고 별점도 4.7이니까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근데 이 제품이 이걸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예. 기존의 이 스네일 크림에서 진생 스네일 크림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뭔가 디자인도 애터미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병만 놓고 보면. 근데 가격이 25,540원. 오, 그럼 이제 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뒤에 이제 전성분을 보니까 금이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금 함량 30pp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ppm은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만 ppm이면 전체 양 중에 1% 정도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환산을 해보자면 이게 30ppm인데 한 50ml 들어있으니까 전체 양의 0.0015g 정도 금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역시나 적게 들어있죠. 자, 그 다음 최저 가격 중에 하나였던 시크릿 더마 EGF 24K 골드 크림 볼게요. 양이 많아요. 100ml예요. 거기다 가격은 2만원이 채 안 됩니다. 뭐 평점도 좋죠. 물론 리뷰 개수가 이렇게 많진 않지만. 자, 24K 리얼 순금 골드로 맑게. 여기 보면 요 제품에 보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 노란색 금박 같은 거. 요거 펄이 아니라 진짜 골드 입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금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네, 여기 전성분 보시면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모 순서대로 전성분이 써 있다고요? 가장 많이 들어있는 순서대로. 그러면 정제수랑 글리세린, 미네랄 오일이 제일 많이 들어있고요. 금이 어딨나 쭉 찾아보니까 제일 끝에, 예, 금 5m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환산해 보면 0.005g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금이 보이게끔 가끔 이렇게 점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앞에 보였던 골드잔. 야, 이건 그냥 딱 봐도 이게 진짜 다 금이면 반지 대신 이걸 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가격이 21,000원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전성분 보니까 정제수, 콜라겐, 글리세린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요쯤에 이제 금이 100g 중 50m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오, 이게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환산해 보면 0.0005g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들어있고요. 굉장히 거의 안 들어가 있는 이 금이 이 정도 위치에 있다면 요 뒤에 있는 나머지 원료들은 그냥 달려가다가 이렇게 발만 살짝 담그고 간 정도로 들어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만원대 제품의 금 함량은 어떨까요? 홀리카홀리카 프라임뉴스 24K 골드 리페어 크림 55mm짜리 예, 가격이 4만원대입니다. 금이요, 한 중간 정도에 써있는데 502가 아니고요. 50.2ppm 그러니까 약 한 50ppm 정도 되는 거고 0.00275g 들어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 그럼 저가의 제품에는 역시 금이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고가의 제품은 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제가 네이버에서 24K 그 골드 크림 검색 결과에서 가격을 높은 순으로 하니까 요런 제품이 있어요. 야, 딱 보기에도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엘렌실라 24K 골드 파워 리프팅 크림. 이야, 가격이 야, 6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입니다. 기대되죠? 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예. 뒤에 보니까, 오, 무려 150ppm. 아까 앞에 보니까 뭐 30ppm, 뭐 20ppm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는데, 150ppm이니까, 오, 많이 들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함량은 제가 말씀드렸죠? 10 ppm 정도가 돼야 1%라는 거. 자, 또 네트워크 제품에는 그럼 24K 골드가 들어간 제품 없을까 찾아보니까요, 아메이의 아티스트리에서 나온 스프림 LX 리제너레이팅 크림, 예, 무려 36만원입니다 와, 병이 진짜 고급스럽다. 예, 약간 팽이 같이 생겼나? 하여튼 네. 그런데 이제 이 제품 용량이 50ml인데요 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찾아보니까, 네, 전성분에서 제일 끝에 보면 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금 얼마 들어있는지는 안 써놨어요. 그냥 금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모든 원료 중에서 가장 조금 들은 게 금인데요. 그게 얼마 들었는지는 비밀. 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글쎄요, 20ppm도 안 들어갔나? 아니면 너무 적어서 쓰기가 좀 뭐했나? 뭐 하여튼 네, 표기는 그냥 금은 제일 끝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니모리 24K 크림부터 해가지고 금이 들어간 제품 4가지를 제가 나열을 했고요. 가격 보세요. 가격 보시면 2만원대에서 58만원, 36만원, 애터미의 24K 골드 나이트 크림은 33,800원이죠. 그러니까 가격대가 일단 거의 뭐 요런 데에는 10분의 1 가격, 거의 뭐 20분의 1 가격 수준입니다. 용량은 50, 60, 50, 50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이제 금 함량을 보시면은 아까 토니모리 30ppm, 엘렌시아 거의 6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대인데 금 150ppm. 이게 그나마 많이 들어간 거였어요.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 그리고 아메이 제품은 금 함량이 제일 끝에 있는데 이제 미표기 돼 있고, 애터미 한번 보세요. 와, 금 함량이 600ppm. 이런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왜냐면 60만원대 제품보다 4배가 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금 함량이 제일 높은 걸 아실 수가 있죠. 오늘의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금이 들어간 제품들을 살펴봄으로써, 아, 정말 애터미의 가격 결정 그리고 품질 결정력은 뛰어나다. 가장 좋은 걸 가장 싸게 팔겠다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은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로서 정말 좋은 걸 싸게 파는 이 애터미란 유통 채널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필터링 역할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24K 골드가 들어간 제품을 내가 직접 찾아서 써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 일일이 다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PPM 다 환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 애터미에서 24K 골드 나왔대.
그럼 그냥 믿고 쓰는 거죠. 왜? 가장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할 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24K 골드 들어간 이 나이트 크림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애터미에서 더 현명한 소비와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업까지도 검토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대단하죠? 대박이죠? 애터미 제품의 자부심, 자긍심 가져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고 믿는 만큼 확실해지고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가지고 자신만만하게 공부하셔요. 공부하시고 옛날같이 무조건 좋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밖에 나가면 이제 애터미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좋아 써봐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전문적인 성분도 좀 얘기를 해가면서 전문가적인 했을 때 그네들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저한테 오겠죠.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저한테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전문성 있게 개념적으로 성분적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안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담인데 지금 건기식을 애터미 화장품하고 여러분들이 얼굴하고 연관 지어서 아마 기억은 못하실 건데 기억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저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자, 노트 필기 필요합니다. 얼굴이 있죠. 눈.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요. 코. 입. 여기 쭉 있고 귀 있고 자 여기 눈썹 있습니다. 자 여기를 엄지손으로 꾹 눌러보세요. 움푹 들어간대. 엄지손으로 누르셔야 돼. 약간 고개를 또 약간 숙여보세요. 꾹 누르고. 아프신 분들 있나요? 아픈 분들. 자 있고 여기는 혈자리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굳이 혈자리를 따지자면 정명혈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간 기능 맥이 흐르는 데예요. 간 기능. 자 여기가 뻣뻣하고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간밤에 뭐 잠을 못 주무셨다든지 아니면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항생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간이 독이 생긴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하여튼 뭐 피곤해서 잠을 못 잤다든지 나는 술을 못 먹어요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은 내 몸이 피곤한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하지만 나는 안 받지만 내 정신적으로는 안 받지만 내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화장품 제품 체험 거울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발라보세요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처음에 저도 처음 고객을 만나면 일단은 눕혀요. 눕혀가지고 전체적인 얼굴 경락이라든지 쭉 보고 두 번째부터는 본인이 하라 그러고 처음부터는 저는 눕혀가지고 다 해주거든요. 해주면 그 신뢰관계가 많이 쌓이더라는 거죠.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는 거 무조건 좋습니다. 좋지만 가장 먼저 내가 갑의 위치, 그분이 을의 위치, 그분들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은 신뢰잖아요. 신뢰 쌓기를 왜 몇 시간 동안 돈, 시간, 투자, 밥값 써가면서 하느니 내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마사지를 했을 때가 나의 뭐냐 애터미 사업상 제일 쉽고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했을 때 간 기능 했을 때 우리 뭐가 있죠? 건기식 밀크 시술 있잖아요. 밀크 시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눈가 다크서클 있죠. 여기 뼈 골기 경락하면 움푹 들어간 데 있어 여기. 그죠? 여기 한번 꾹꾹 눌러봐 보세요. 여기 눌러보면 여기는 뭐가 지나냐면 여기는 위경락이 흐르는데요. 위. 혈 이름으로 따지면은 승우혈인데 이거는 외워서 또 얘기하면 더 전문가적인 그게 되겠죠. 아 여기 승우혈인데 여기가 막혔네요. 정명혈인데 여기가 막혔네요. 이때는 발을 정자를 써요. 정명혈은 발을 정자 써가지고 눈동자가 맑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발을정을 하면 돼요. 발글명. 발을정, 발글멸, 피혈자, 그리고 위, 승우혈. 자, 여기를 눌렀을 때 뻐근하고 움푹하고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은 위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뭐냐면 간밤에 과식을 했다든지 과식, 아니면 폭식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 소화기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소화기능이 잘 안 좋으신 분들.
그분들은 여기는 뭐고 나면 되죠? 위 데일리. 위 데일리. 자, 그리고 요쪽에 광대뼈가 있죠. 광대뼈 있는 데는 기관지 쪽이에요. 기관지. 그러니까 안면 홍조가 있고 모세혈관 확장증 피부라고 있어요. 둘 다 겉으로 볼 때는 얼굴이 밝으스름해요. 빨간데 모세혈관 확장증 피부는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핏줄이 보여. 피부가 되게 얇은 사람이에요. 혈관이 밖으로 비칠 정도로까지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분들은 선크림을 진짜 덕지덕지덕지하고 완전히 밀폐하고 다녀야 돼. 안 하면 멜라닌 색소가 바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은 멜라닌 색소가 나쁜 줄 알죠? 아니야. 멜라닌 색소 좋은 인자예요. 우리가 피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고 올라오는 게 멜라닌 색소예요. 근데 멜라닌 색소가 안 올라오면 우리 피부는 피부암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는 보습을 충분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멜라닌 색소는 올라와요. 그러니까 보습이 뛰어난 아기들 멜라닌 기미 낀 거 봤나요? 없잖아. 아기들이 무슨 기미가 껴. 나이가 들면서 기미가 생기잖아.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지 않게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여기 기관지. 그러니까 모세혈관 확장증 피부는 실핏줄이 보이는 피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안면 홍조, 기관지, 그러니까 광대뼈죠, 광대뼈. 광대뼈 있는 데가 밝으스름하신 분, 안면 홍조 있는 분들은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이에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기관지에 있는 그 뭉친 어혈 있죠, 어혈. 어혈이 이쪽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기관지 쪽에 안 좋은 거 우리가 뭐 있죠, 또? 뭐 사업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배도라지, 뭐가. 배도라지에 뭐가 있잖아요. 배도라지에 뭐가 있고, 자, 여성분들, 사춘기 있는 애들, 20, 30대, 40대까지 얼굴에 뽀로지가 나요. 턱 밑에. 턱 밑은 어디냐면, 대장이에요, 대장. 장이 안 좋다든지, 이마도 대장 흘러. 그러니까, 요런데, 여기 뽀로지가 나든지, 여기 뽀로지가 나고 할 때는, 대장, 장 기운이 안 좋기 때문에, 유산균을 권하면 되고, 나는 한 달에 한 번쯤, 그때만 되면 뽀로지가 나요 하시는 분들도 의외적으로 많아요. 그땐 뭐 권하면 되지? 요즘에 나온 거? 그날엔 보라지요. 그날엔 보라지요. 생리 증후군. 근데 처음에 고객을 만났을 때 건기식 들어가지 마시고 괜히 부담 느껴.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신뢰 쌓기 때문에 그냥 마사지 해주면서 그냥 케어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좋은 화장품 성분만 얘기하고 한 두세 번째 갔을 때 좀 신뢰 관계가 쌓고 어느 정도 친해지고 화장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분한테. 화장품이 들어갔는데도 계속 화장품 팔 수는 없잖아. 그때는 얘기를 하시라는 거지. 만져보니까 그 처음에 왔을 때는 간 있는 쪽이 좀 뻐근해가지고 간 쪽에 조금 이상인데 요즘은 깨끗해졌네, 맑아졌네, 많이 치유가 됐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 기분 좋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옛날 내가 후원을 갔는데 그분이 애터미를 안 써요. 화장품을 안 써. 안 쓰는데 내 파트너는 초기 사업자죠. 항상 상대방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애터미를 쓰세요 하니까 그분이 안 쓴다 그랬어요. 근데 내 파트너가 뭐라 그러는가. 그러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하지. 그러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분은 벌써 애터미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화장품도 아니고 벌써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어머 화장품을 뭐 쓰시네 피부가 되게 좋아요. 얼굴도 하나도 안 늘어졌네. 뭐 쓰세요? 본인이 쓰는 거 얘기하시죠. 그럼 저는 그때는 근데 우리 애터미 거 쓰면 더 좋아지는데 그런 식으로 쭉 그냥 계속 올려주시고 우리 화장품을 권했을 때 보통은 여자분 주부분들이 뭐라 그래요? 난 쓰는 거 있어 그러죠. 그러면 그래 그거 다 쓰고 해. 그러면 안 돼. 물론 쓰고는 있지만 스킨 다음에 앰플 있죠. 스킨 다음에 앰플. 앰플은 보통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 앰플에 대한 피부 상피세포 재생인자가 있다. 보톡스 성분이 있다. 무조건 피부를 맑게 해준다. 식물성 EGF로 화상 치료용으로 쓰던 그 식물성 EGF가 피부에 옴으로써 재생이 된다. 얘기하면은 이분이 기존에 쓰는 건 쓰는데 중간에 앰플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일단 한 건은 했잖아.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오일 세럼 미스트 들어가고, 그 다음 전 제품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건기식,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제가 PPT 없이 하기 때문에 두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 내가 생각이 안 나. 여기만 집중하는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나 있다든지 그러면 끝나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센스인 것 같아요. 영업을 잘한다, 제품을 잘 판다, 초대를 잘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초대를 잘 하시려면 일단 그 전에 기본적인 깔린 거, 신뢰관계. 그분들이 애터미 하려고 오진 않잖아. 여러분들을 보고 오잖아요. 나 애터미 무슨 비전을 봤다고 나 애터미 하길래 하고 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관계를 얼마나 쌓고 있나. 근데 신뢰관계를 쌓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빨리 돈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 되는 걸 보고 오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양 그 상태 돈이 안 되잖아.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성장하는 모습,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필드에 나갔을 때 이 전문가적인 이 지식을 쌓고, 나는 애터미를 만나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나의 겉모습, 애티튜드도 바뀌지만 나의 내적 성장도 같이, 외적인 성공도 같이 하고 있다. 이걸 충분히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자석과 같이 끌어당김 힘이 법칙이 올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보통 봐봐요. 내가 남들보다 10% 잘났을 때는 남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남보다 100% 잘났을 때는 남들이 나에게 존경을 해요. 100% 잘났을 때. 근데 내가 그네들보다 1000% 잘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1000% 잘났을 때. 내가 그네들보다 1000% 잘나버렸어. 잘나버렸어. 그때는 그네들은 나의 노예가 된다고 해요. 노예. 그러니까 지금 필드에 나가면 나는 걔네들보다 지금 10% 잘나 있어. 여러분들에게 애터미 하지 마. 뭐하러 해. 돈도 안 돼. 애가 터지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네들 시각적인 입지에서 봤을 때는 10%밖에 잘난 게 아닌 거야. 근데 어느 정도 국장 정도 선, 본부장 정도 선에서 봤을 때는 너니까 해낼 줄 알았어. 너니까 하지 나는 못해. 그때는 약간의 존경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1000% 잘난 임페리얼급이 임페리얼 된 크라운 임페리얼 분들이 후원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따라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만나서 마음을 다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거절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파트너는 거절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스폰서는 그 억울함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애터미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총을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똘똘똘똘 뭉쳐버려요. 나는 초대를 못해. 난 사업 설명 못해. 하시는 분들은 나는 제품 쪽으로 나가겠어. 소비자 구축만 해도 어디예요. 그죠? 소비자 구축을 갖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내 파트너를 복제시키면 되는 거죠. 이거는 잘난 사업도 아니고 못난 사업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만큼 하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행동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터미에서 나는 성공할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행동을 옮겼을 때 애터미에 대한 큰 성공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성공자들이 얘기하죠. 성공은 치르는 게 아니고 즐기는 거라고. 지금 제가 옛날에는 저는 많이 치렀어요. 많이 치렀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내가 과연 그 옛날에 내가 치렀던 대가 이상으로 지금 내가 즐기지는 않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즐기고 가는 그 방향으로 제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남들의 나는 10%밖에 보이지 않지만 오기를 품으세요. 도끼를 품어야 돼. 도끼를 품어가지고 나는 걔네들보다 1000%이 된 나의 미래, 나의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도 내적 성장, 내일도 외적 성공을 꿈꾸는 성장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